지금부터 슬라이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장의 슬라이드가 모두 지나간 후 불이 켜지면 답을 써주십시오. 60세 여자 환자로 전신 황달과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다음은 이 환자의 수술 후 조직학적 사진입니다. 이 환자의 CT 소견과 함께 병명을 기술하십시오. 하늘은 괜찮고 땅도 꺼지지 않았는데 웬 죽을상이야? 나는 죽는데 너만 탱아래를 얻냐? 무슨 소리야? 랭보가 죽기 전에 자기 누이한테 그랬대. 나는 죽는데 너만 탱아래를 얻는가? 널 보는 내 심정이 딱 그 짝이다. 랭보?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시인이네. 태양 아래를 걷는 내 심정은 알고. 정말 죽을 정도야? 영어는 그럭저럭 넘겼는데 땡 시험은 하나도 못 썼어? 빈칸만 조금 채웠어. 학부 때 망가진 성적에다 필기 시험까지 이 지경이니. 뻔한 실력인데 그 정도면 됐지 뭐. 이제 어쩌지? 면접 시험 하나 달랑 남았는데 만회할 기회도 없고. 내일은 또 그놈의 카드 뽑긴지 목숨 걸어야 되잖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태양 아래서 죽는 게 더 비참한 거 몰라? 달랑 한 문제 묻고 못 풀면 걸로 끝장이잖아. 그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뭐. 넌 어쩜 그러니? 그걸 핑계라고 대는 거야? 아니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탈골이 됐는데 그 책임을 보호자가 져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심할 썼어. 그럼 어떡해요? 계속 붙어서 지킬 수도 없고. 사이드레일은 뭐 하라고 있는 거야? 보호자가 자주 자리를 비우면 너라도 사이드레일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도대체 이상한 몇 년째니? 그렇게 기본적인 일조차 신경을 안 쓰면 더 중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 제발 엉뚱한 일로 속 좀 작작 썩여라.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경희 왔구나. 예. 우리 기다렸지? 앉아 앉아. 예, 인이든가? 동생 잘 있지? 괜히 시집 간다고 정신 없어요. 어머, 아니 언니 재치고 먼저 가? 그러면 안 되지. 저야 그럴 재주도 없는걸요. 아이고 아이고 얘가 내 속만 늘었네. 응? 아 그 얼굴에 그런 재주 없으면 난 평생 틀렸다 얘. 응? 자, 차 들어요. 네. 자, 같이 일하게 될 세 식구야. 인사들 해요. 주경희 씨, 또 강순영 씨, 또 이쪽은 윤종혜 선생, 또 마상미 씨. 안녕하세요. 강순영 씨는 이번에 졸업한 신참이고 우리 주경희 선생은 아, 몇 년 됐지? 4년이요. 그래. 졸업하고 2년 동안 우리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까지 유진호텔 의무실에서 근무했어요. 내가 아끼는 대학 후배고 앞으로 배울 점이 많을 거야. 서로 협조들 해서 잘들 해봐요. 네.
이쪽이 스테이션이고 이쪽이 짜스병이고 그리고 드레싱이나 소리 같은 거는 이쪽에서 하고 언니가 이 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대학 후배로 밤쌀 건 또 뭐야? 아 그렇잖아요. 호텔 음식가라고 해봐야 놀고 먹는 자리인데 그것도 경력이라고. 아유 그래. 실전에서 그거 닦은 네가 100번 잘랐으니까 그만해라. 듣겠다. 너 다르니? 가자. 천천히 해. 저 주경희 씨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 저를 어떻게? 예, 저기, 그요. 아, 이거 반갑습니다 정말. 예. 알아? 야, 왜 이래 스키소처럼 큐피드의 화살이 드디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고. 오 큐피드여, 내한테 당신의 화살 솜씨를 의심했습니다. 내 오랜 짝사랑의 절망 끝을 헤맬 때. 아, 정신 차려 임마. 야, 나타났어. 주경이가 132 병동에 나타났다고. 주경이라니? 아 이런 무심한 놈, 너 정말 몰라? 본과 4년 내내 내 가슴을 태웠던 그 주경이를? 너 학생의 일로 자주 만나기도 했었잖아. 아이 한심하긴. 야 4년 동안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얼쩡거린 주제에 이제 나타나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 이건 틀림없는 신의 계시야. 계시를 거역하는 건 죄악이라고. 그래 나도 당당히 고백할 거야. 계시 좋아하네. 야 그런 계시 쓰면 내일 시험 문제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라. 그놈의 카드 뽑기 말이야. 잊지 말고 이제 좀 제발 대책 좀 세우자. 어? 어쩌겠니? 내가 대신 봐줄 수도 없는 거고 운명에 맡겨야지. 저걸 그냥. 그래 너같이 인정머리 없는 놈을 친구로 믿은 내가 잘못이다. 카드 뽑기에는 족보도 없다고. 차라리 속 편하게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밤새 비는 게 나아요. 젠장 가서 구름이나 짜지 터질거리다 혀바벌. 저기 132 병동 가면 잘 봐라. 주경이는 옛날 그대로더라. 아그 몸매. 이 미모. 찾았다. 찾았어. 어? 야 너도 찾았냐? 짠. 카드 뽑기를 해결할 찰떡 족보. 정말? 야, 그게 정말이야? 어? 아 가짜야.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도. 순간도? 나 혼자 보시네. 아니야. 야, 난 아니야.